시작. 4번. 다원예술 프로젝트의 결과 전시 와랑을 위한 여정과 참여 작가들이 소개되어 있는 곳이다. 공간 공장. 308 아트 크루 과정 리뷰. 서로의 공간을 두드리고 들여다보며 각자가 꿈꾸던 예술 세계를 현실 속에 펼치는 과정을 통해 너와 나, 나랑 너가 함께 만들어 간 결과 전시 와랑을 기획하는 것에서부터 설치와 철수, 그리고 원상복구까지. 즐겁게 뚝딱거리던 우리들의 이야기. 다원예술 프로젝트를 진행한 308 아트크루는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걷어내고 공간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관계성으로 특정 공간을 비우고 채운다. 관람객과 다차원적 감각의 소통을 위해 장르와 소재의 제한 없이 공간을 빚어내는 7명의 예술가로 이루어진 그룹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사업명 티키타카의 의미를 먼저 되새기며 시작을 해보았다. 티키타카는 축구 전술 중에 하나로 원래는 스페인어로 탁구공이 왔다 갔다 한다는 뜻에서 출발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대화의 합이 잘 맞아 주고받기가 잘 되는 것을 티키타카라고 한다. 전술적으로 축구에서 티키타카는 주고받는 패스를 통해 공이라는 점이 선이 되어 면적인 의미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한다. 다시 돌아와 이 이야기를 한 이유는 다원예술 프로젝트에 참여한 4명의 작가와 3공8 하트 크루가 이전에는 서로를 잘 몰랐지만 5주간의 만남 동안 한 팀이 되어 함께 갤러리 안에 우리들의 공간을 만들어갈 것을 말해 주었다. 2021년 10월 14일 목요일 다원예술 프로젝트의 결과 전시 와랑 이 이음센터에서 열렸다. 전시 소개. 와랑은 5주 전 서로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이에서 책상 한 칸만 한 나의 공간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수줍고 어색했던 시간들에 서로를 바라보는 것도 참 어려웠던 첫 만남. 앞에 놓인 책상만치의 공간에서 그저 귀와 겹눈질로 쳐다보다 어느새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시선이 마주치면 이내 고개를 잠시 돌리던 우리는 서로의 책상 그앞 정도까지 우리의 공간이 어느새 열려 있습니다. 요즘은 자연스럽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서로의 시선이 부딪히는 순간들에는 웃음이 터집니다. 모두가 모여있는 만큼 더 넓어진 우리의 공간을 바라봅니다. 넓고 편안한 이곳에서 우리의 말씨들 또한 꽤나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너와 나의 티키타카 공간 공장이란 이름으로 한 장소에 모여 나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어 나를 표현하는 시간에 대해 나눴고 소개된 너를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알아가며 그렇게 우린 우리가 되었습니다. 보라색 종이 위 은은한 라벤더 향을 담은 이야기를 쓰는 슐라. 수수께끼 안에 위트와 유머를 가득 담아내는 제주꾼 문곰. 메네튼의 푸른 공원을 산책하듯 진귀한 그림을 그리는 에릭. 수많은 캐릭터와 오묘한 예쁜 빛깔로 층을 낸 칵테일을 만드는 별 그리고 308아트 크루가 만나 각각의 뚜렷한 색채를 가진 나와 너, 너랑 나가 모여 이곳에 각각이 모인 우리의 이야기를 펼쳐놓습니다 전시의 포스터는 여러 가지의 색이 겹겹이 얽혀 섞여있는 부분도 층이 나누어진 부분도 있는 바탕의 하얀 글씨로 와랑이라고 적혀있다 작품 및 작가 소개 어코 하먼 소스팔 알콜 몬스터의 바 작가 김별이의 칵테일을 즐겨 마시는 일상의 모습을 만화적인 특징을 부여한 작품이다. 이번 작품에서 주목할 점은 2D와 3D의 경계를 넘나들며 현실과 비현실의 세계를 구현하여 관람객들에게 이질적인 경험을 보여준다. 2D 속에서 보여지는 작가 김별이의 색다른 모습과 알콜몬스터가 직접 만들어주는 달콤한 칵테일을 상상하며 관람하길 바란다. 김별이는 칵테일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이 어우러지는 조화로움을 찾고, 음미하는 시간과 내면에 자리한 다채로운 세계를 크고 작은 낙서로 표현하는 것을 좋아한다. 라벤더 밭에서 춤을 출 거야. 라벤더 밭에서 춤을 출 거야. 는 텍스트 향 공간의 영역이 합일된 설치 작업이다. 인간 사고와 사유의 투영 방법이라고 할수 있는 텍스트와 인간의 감정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향이 만나 최소한의 공간에서 상호작용을 하며 감각적 인식의 범위를 확장시킨다. 이번 작품은 높낮이가 다양하게 설치된 큐브 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다. 그 안에는 각기 다른 라벤더의 향과 보라빛, 색감 그리고 실을 감상할 수 있다. 특히 작가 슐라의 연극적 경험을 바탕으로 조명, 검은 막을 사용하여 관람자에게 단순히 실을 실로 읽게 하는 것이 아닌 연극적 상상을 하게끔 유도하였다.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라벤더 밭에서 한 소녀가 춤을 추고 있다. 관람객들은 자신만의 작은 공간에서 그녀와 함께 춤을 추길 바란다. 임대료는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탐구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데서 기쁨을 느끼는 당사자 창작자. 주요 표현 수단은 언어를 매개로 한다. 저서로는 우리는 조금 다른 중력으로 걷는 사람들 공저가 있다. 한국장애인 문화예술원의 청년장애예술가양성 사업을 참여하여 보다 다양한 표현 방식을 탐험하고 예술 세계를 넓혀가고 있다. 즉흥 연극과 그림 그리기 그리고 라벤더를 좋아한다. 못찾겠다 꾀꼬리. 하얀색 종이 위 반듯하게 쓰인 글자를 보면 마치 하얀색 공간 속에 글자들이 갇혀 있는 것 같아 보였다. 못 찾겠다, 꾀꼬리는 오늘만큼은 종이를 벗어나 우리의 일상 속으로 꼭꼭 숨어버린 글자를 찾아보는 일종의 숨바꼭질이다. 어렸을 때 우리가 많이 하던 놀이 숨바꼭질은 보통 가위바위보와 같은 가벼운 게임을 통해 술래를 정하고 술래는 눈을 가린 채 숫자를 세는 동안 친구들은 재빨리 몸을 숨긴다. 숫자를 다센 술래는 이내 눈을 뜨고 여러 모양으로 숨은 아이들을 찾아다니던 놀이이다. 10, 9, 8, 7, 54321 땡. 글자들이 당신의 일상으로 숨어버렸다. 자,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지. 순례가 되어 곳곳에 숨겨진 글자를 찾아볼 시간이다. 못 찾겠다 꾀꼬리를 외치지 않고 다 찾을 수 있을지. 김문일은 청각 장애를 가지고 있어 시각에 의존해 관찰하고 만드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시각적인 소통 방법으로 작품을 담아 전달하고 있다. 내면의 예술을 표현하기 위한 도전이자 자신의 개성을 살리기 위해 다양한 작품을 매개로 작업을 한다. 앞으로도 이와 같은 작업들을 통해 움직이지 않는 그림에 생명력을 불어넣고 움직이는 그림에 메시지와 독특하고 재미있는 작품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한다. 인프로비제이션 태어나려는 자는 한 세계의 알을 깨야만 한다. 세상이라는 알을 깨려는 새의 몸짓은 투박하고 아직 어색하지만 그 작은 몸짓을 통해 하늘로 비상한다. 각기 다른 세상이라는 소우주를 구축하던 두 작가는 난생 처음으로 각자의 세상에 서로를 받아들여 보는 경험을 기록한다. 빈 캔버스를 통해 나라는 작은 우주만을 표현하던 두 작가의 공통점은 이내 두 작가의 시각 언어 교환의 장으로 치환된다. 이제 캔버스 한 편의 상대를 위한 공간을 내어주고 한 화폭의 서로의 조형 대화를 담아낸다. 다른 세상에서 본인의 세계만을 표현하며 살아오던 그들의 대화는 모든 만남의 처음이 그러하듯 조심스럽지만 때론 거칠고 솔직하지만 때론 투박하다. 시공간의 압축을 통해 평면화된 두 작가의 대화 과정의 기록은 하나의 거대한 녹취록이며 동시에 본인만을 표현하던 그들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 표현하는 신비망록이다. 조민규는 재료나 도구를 규정짓지 않는 추상 회화 작업을 하고 있다. 개인적 경험이나 순간의 느낌을 선과 면으로 풀어내고 그것을 긋고 지우고 더 씹히는 과정을 반복하여 기존의 이미지는 지워지면서 새로운 느낌이 생성되지만 중첩된 묵직함이 있다. 이음과 14가지 색 손바닥. 308 초기 작중, 철거 전 개봉동의 집에 손바닥을 찍어 진한 손길을 표현했던 작품의 의미를 가지고 와 디지털 작업으로 여기 모인 14명의 작가들의 손바닥을 집 외벽에 찍는 듯한 형상을 구현해 내므로써 모두 모여 이곳에 함께 있음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모이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함께 모인 만큼 서로의 색을 띤 손바닥과 손바닥들이 중첩되어 섞여 색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도 다른 색을 만들어내기도 하듯 혼자 만들어내는 것보다 더 다양하고 진귀한 모양들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며 다시 한번 이런 작은 기적을 체험해 본다. 성공 파라트 크루는 관람객과 다차원적 감각의 소통을 위해 장르와 소재의 제한 없이 공간을 빚어내는 예술가 그룹으로 공간에 보이지 않는 경계를 걷어내고 공간적 특성과 주변 환경의 관계성으로 특정 공간을 비우고 채웁니다. 작품 및 작가 소개 끝 이번 전시는 참여자들의 이전 경험과는 달랐을 것이고 달라야 했다. 처음으로 전시에 참여해보는 청년도 이미 여러 번의 전시를 진행했던 청년도 있었지만 그 누구도 전시의 기획부터 설치와 철수를 경험해본 작가는 없었다. 굿즈 제작과 마찬가지로 전시 또한 작품을 준뒤 갤러리에 걸려있는 자신의 작품을 보는 것이 기존에 해왔던 수순이었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여지없이 의도적으로 모든 단계에 참여를 시키고자 했다. 우리의 전시는 계속된 질문과 의견을 나누며 대화를 바탕으로 설계가 되었다. 갤러리를 함께 탐방하고 도면을 통해 누구의 공간이 어디에 적합할지, 어떤 방향으로 각자의 공간을 꾸미면 좋을지 서로가 서로에게 의견을 주었다. 공간은 정해졌지만 어떻게 채워 넣을지 갈피를 못 잡은 작가를 위해서는 함께 레퍼런스를 찾아보았다. 1안과 2안, 사안을 넘어 밤 11시가 넘도록 단톡방이 올려댔다. 어느새 우리의 공간으로 채워진 우리의 전시가 만들어졌다. 전시 오픈 직전까지도 우리는 함께 정리하였고 4일간의 짧은 전시 마지막 날 다시 만났다. 우리는 철수도 같이 하기로 했다. 전시가 끝나는 시간인 저녁 7시 모두 편한 복장으로 갤러리에서 다시 만났다. 누군가는 해체될 자신의 작업의 마지막을 카메라에 담고 누군가는 한참을 바라보았다. 제 손으로 만든 작품을 제 손으로 다시 해체해야 하는 아쉬움 때문이었을까. 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해볼까요? 라는 한마디에 하나둘씩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 사진과 포스터를 떼고, 나사를 풀고, 파티션을 해체하고, 그렇게나 공을 들여 설치한 작품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우리에겐 한 가지의 미션이 더 남아있다. 바로 원복,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갤러리를 대관했을 때와 같이 하얗고 깨끗한 흠이 없는 상태로 돌려놓아야 했다. 바닥에 흐른 페인트 자국을 닦고, 테이프 자국을 떼어내고, 조명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마지막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던 흰 벽에 페인트칠을 겹겹이 발라 하얗게 된 것을 확인 후 갤러리의 문이 닫혔다. 10월 17일 일요일 밤 우리의 전시와 랑은 그렇게 끝이 났다. 다원 예술 프로젝트 참여자의 후기로 이 소개를 마무리하려고 한다. 전시 전날 모두 모여 설치할 때가 제일 즐겁고 자유로웠으며 즐거웠던 순간이다. 단순히 작업을 꺼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들고 창작해 갔다. 여러 명이 모여 협동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작업한다는 것이 시너지 효과를 내면서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작업했다. 기획했던 일들이 구체화되고 설치되는 느낌이 정말 새로웠고 모두 협력하여 전시장을 꾸미고 완성되는 것이 생각보다 더 멋지고 대단하며 완성도 있게 되어 놀라웠다. 공간공장